고민을 있겠죠? 조금 많이 해봤는데요. 저희끼리도 조금 상의를 많이 해봤는데 저희가 라이브 했을 때 가장 반응이 좋고 그래서 저희가 플레이어 하는 입장에서도 제일 연주했을 때 제일 재밌고 네. 다이나믹도 굉장히 좋고 한 얼라이브라는 곡을 준비했고요. 나 다시 시작한다. 나한테 뭐 안 좋은 일이 있거나 좀 슬픈 일이 있거나 해도 우리는 다시 일어난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가진 곡입니다. 나올 사운드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감히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또 회장이 없었으면 베이스 사운드 이렇게 안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틀은 잡아줘서. 예. 틀은 잡아줘서. 잘쓸 수가 있었다. 아 그래. 예. 서운하지 않게 해요. 예. 아까 서운해 넘기셨잖아요. 아, 괜찮아요. 마음이 넓으신 분이야. 괜찮습니다. 그 정도 괜찮습니다. 아, 세 분 이후로 좀 뒤늦게 합류했는데 클라우드의 곡은 본인한테 어떤가요? 딱 들었을 때 나와 있는 곡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 들었을 때 제일 좋아했던 노래가 클라우드였어요. 그래서 아 이거는 진짜 무조건 내가 불러야겠다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키 설정을 조금 이렇게 만져서 제 키에 맞게 딱 하니까 이제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전에는 어떻게 튜닝이 어떻게 되나요? 드랍 D로 해서 C키였나? C키였는데 제가 두 키 정도 올린 것 같아요. 지금은 D샵 키였던 것 같은데. 아 그러면 보컬이 여자였나요? 보컬 이전 보컬은 남자였습니다. 그쵸? 네. 아니 난 드랍이라 얘기해가지고 밑으로 완전 내린 건데 여자가 이거 어떻게 부르지? 아 그 생각이 들어서 아 예 새롭게 우리 복댕이 보컬이 와서 탄생된 네. 곡이네요. 네 맞습니다. 아 김효진 씨가 와가지고 송지원 씨는 클라우드의 곡은 송지원 씨한테 어떤 느낌인가요? 연주를 하지만 그래도 그 곡 자체로 그랬을 때 저희가 처음 공연을 다닐 때부터 이제 첫 번째 곡으로 그러니까 공연의 인트로로 늘 주구장창 썼던 곡이거든요. 그래서 인트로부터가 굉장히 단순하게 들려도 딱 곡의 도입부부터가 꽤 단순하지만 강렬하고 인상 깊은 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곡 자체가 길진 않지만 곡에 딱 강렬한 인상을 심어주기에 좋은 아주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야, 락앤롤. 자, 뭐 이제 서클 회장 정도 돼야 이렇게 사운드 풍만하게 나오지 네. 반장 뭐 이런 안 나오잖아요. 아, 그럼요, 그럼요. 회장한테 키워야지 베이스 사운드 나와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죠? 네. 피지 마세요. 요즘 허락 안 받고 막 볼륨 키우고 그러고. 볼륨 안 키우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네. 볼륨 안 키워도 소리 나오게 하는 거. 어, 너 돈이 있어. 존나 세게 치는 거. 그런데 그런데. 아, 근데 분위기가 되게 좋네요. 아크라이트는 이제 멤버분들이 저 드럼분은 혼자 있을 때 되게 암흑하거든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며칠 봤어요 이틀을 어떻게 얼굴을 이렇게 모니터를 이렇게 하는데 분위기를 보는데. 글쎄. 저 제발. 시도가 아까 밖에 나가서 저기 네. 이렇게 싹 봤는데. 거의 뭐 이제 야쿠자 느낌. 아~ 근데 이제 막상 얘기를 하다 보니까 되게 밝으신 분이네요. 저도 드럼을 제가 그렇게 치는 줄 몰랐어요. 엄청 시무룩하게 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드럼들 모니터를 네. 또 해주고 그거를 또 아~ 나름 업로드를 시키려고 드럼만 또 따로 찍어요. 그래서 어제 공연 때 저희가 만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보라고 줬어요 그냥. 네. 딴 뜻이 아니라 원래 드러머들이 자기 치는 거 못 본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죠, 그죠. 그래서 보라고 줬더니 막 고기가 나왔는데도 딴 사람들은 다 고기 먹는 거 맞아요. 진짜 심각하게. 심각하게. 너무 문제 있는 줄 알았어요. 아, 제가 스스로 치는 걸 너무 오랜만에 봐가지고. 네, 그런 거 사실 봐주는 게 중요하니까 이왕 보는 김에 좀 끝까지 보고 싶어가지고 봤는데 진짜 엄청 너무 좀 재미없게 치긴 하더라고요. 엄청 시무룩하고 무슨 화난 것처럼 치더라고요. 아니, 뭐 이제 놀라서요, 첫 출항이니까 네. 아무튼 흉흉하게 나가야 돼요. 아, 첫 출항이다 보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회장이한테 베이스 기타가 딱 볼륨 잡아주고 가면 되는 거니까. 네.
멤버들은 일주일에 몇 번씩 모이나요? 저희 격주로 토요일마다 합주를 항상 하고 있고요. 중간중간에 이제 작업할 때 녹음 좀 해야 될 것 같다 하면 따로 시간 빼가지고 뭐 평일에도 뭐 저녁 시간에 만나고 다들 또 시간 잘 내주더라고요. 끝나고 그렇게 크게 할 일이 없는 친구들이랑 개인사는 중요치 않다. 네, 아크라이트의 시간이 중요하다. 아, 그럼요. 그럼요. 근데 아직 젊으시잖아요, 다들. 네, 아니, 네. 되게 젊은데. 아, 저는 젊은 친구들은 취미가 뭘까 궁금해요, 음악에. 요새는 게임하고. 어떤 게임인가요? 아, 저 좀 옛날 게임인데, 좀 스타크래프트 이런 거 좀 하고. 한 번씩 자동차 튜닝 용품 좀 보면서, 아, 이거 뭐, 자동차에 뭐 하나 하면 더 입어볼까 이런 거 좀 찾아보고. 그런 거. 지금 꾸미는 거 자동차? 아, 이제 스티커 이런 거 좀 보고. 여기 자동차 있잖아요. 싸게 안 했나? 저는 그 밑에를 많이 보기 때문에. 피부 같은 거 보면 잘 모르겠어요. 그렇네. 제가 사오면 대신 붙여주더라고요. 의미가 아, 있다. 서로 간에 이제 가는 방향성이 좀 다르네요. 한 길에 가는 것 같으면 자동차도 그래도 그 차라는 그거는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베이스 기타 김병주 씨는 음악 외적인 다른 시간에 취미생활 저희 음악 말고 제 좋아하는 뭐 메탈 음악 같은 거 듣거나 아니면 축구 좋아하기 때문에 뭐 해외 축구 같은 거 자주 보고 그래요. 아, 해외 축구? 네. 야구는 안 좋아하시고? 야구는 좀 중학생 때 그래도 부산 사람이라 가지고 사진 몇 번 갔는데 이상하게 제가 갈 때마다 지더라고요. 그런 사람 있지. 네. 그래서, 그런 사람 있지. 아, 이거 내랑 안 맞다. 이거 내 길 아니다 이래가지고. 내 길이 아니다. 좀 가는 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흔히 하는 말이 있어요. 어떤 꼴대. 꼴대. 알만합니다. 근데 요 근래 보니까 순위 좀 올라왔던데요? 잘 했어요. 최근에도 이겼어요. 최근에도 이겼는데 이제 이렇게 막 봄에 너무 잘하다가 여름 돼서 살짝 왜 이러지 이러다가 가을 때 갑자기 사라지더라고요. 이런 사이클 계속 좀 보다 보니까 야구는 좀 안 챙겨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프로 선수들이 잘해서 우리 부산 시민 여러분들 기쁘게 해주고 승리에 기쁨을 안겨드리고 야구장을 또 계속 찾게 해야 되는데 계속 지니까 이상하게 저만 가면 지더라고요. 제가 안 가는 게 또 롯데를 위한 길이 또 아닐까. 아, 훌륭하네요. 아, 훌륭한 청년입니다. 김효수 씨는 음악 외적인 다른 취미생활이 뭐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사실 저는 평일에 너무 바빠가지고 막 딱히 이렇게 취미생활 즐길 시간은 없는데 이제 주말에 짬내가지고 농구를 제가 또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주말에 이제 농구 보러 다니고 했는데 지금 시즌이 끝나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해요. 아, 농구 시즌 끝나서? 네. 포지션이 뭔가요, 농구에서? 저요? 네. 저는 키가 작아서 보러 다니는 것만 좋아해요. 가드 뭐 이런 거 포인트 가드? 아, 제가 좋아하는 선수가 이제 보통 포인트 가드였는데 지금 또 군대를 가셔가지고 아이고. 군대에 계십니다. 그러면 너무 일상생활이 바쁘시다. 네. 아, 너무 열심히 사신다 하루하루. 우리 송지현 씨는 어떤 취미를 갖고 있죠? 저는 게임 중독이어가지고 쉴 때도 게임 유튜브 보고 거의 게임 쉴 때는 거의 게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거나 게임 하거나. 아, 어떤 게임을 즐겨 하세요? 요즘은 롤 좀 많이 하고요. 아니면은 그냥 플레이스테이션이 있어가지고 게임 사가지고 그거 할 때도 있고 그때 좀 다른 것 같아요. 플레이스테이션 타이틀이 몇 개나 가지고 계시죠? 근데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롤이랑 병행해야 돼가지고 많이 해보진 못했는데 몇 개쯤 됐어? 그렇다면 많이 없어. 한 10개쯤인가? 아니 별로 없는 거야. 진짜 별로 없는 거야. 100개는 돼야 많다 하지. 얼마나 있어야 많은 100개는 돼야 많다 하지. 10개는 별로 없는 거지. 그렇지 않나? 모르겠다. 저 음악하면서 저도 이제 뭔가 취미생활이 있어야겠다 해서 나이를 넘어가면서 하나하나 찾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전에는 아예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운동을 찾았어요. 저는 운동 그리고 말씀하신 게임. 저도 플레이스테이션 게임을 갖고 있고 지금은 안 한 지 한 2, 3년 됐는데 또 뭐 마음의 위로가 뭐가 있을까? 어렸을 때 내가 좋아했던 게 뭐지? 단지 그걸 찾기 위해서 게임을 그냥 사요. 지금 하진 않아도. 사가지고 하진 않고 쳐다만 보고 있어요. 맞아요, 이제. 맞아요. 진짜 뭔지 알아요. 네. 저희가 네. 좀 통하네요. 라이브러리에 들어가 있기만 해도 뭔가 이미 채워지는 그런 게 있어요. 그치.
역시 통하네요. 감옥해요, 감옥해. 그렇게 아무 가지 않은데 왜 그렇게 됐을까? 아, 그러면 이제 아크라이스의 세 번째 곡 어떤 곡을 또 고민을 조금 많이 해봤는데요. 저희끼리도 조금 상의를 많이 해봤는데 저희가 라이브 했을 때 가장 반응이 좋고 그래서 저희가 플레이어 하는 입장에서도 제일 연주했을 때 제일 재밌고 네. 다이나믹도 굉장히 좋고 한 얼라이브라는 곡을 준비했고요. 나 다시 시작한다. 나한테 뭐 안 좋은 일이 있거나 좀 슬픈 일이 있거나 해도 우리는 다시 일어난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가진 곡입니다. 그래서 그 라이브 했을 때도 제일 다이나믹이 좋아서 사운드도 제일 저희가 좀 드라이브 걸고 싶은 만큼 걸고 베이스도 볼륨 마음대로 키워오잖아. 이 곡에 한해서 허락을 했거든요. 마음대로 키워야 된다. 드라이브 한 두세 개 한꺼번에 걸어라. 게이부스트 허락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회장 아니면 그 허락 받기 힘들잖아요. 맞아. 저희가 가진 곡 중에서 가장 힘이 있는 곡이라고 소개를 하면 제일 정확할 것 같아요. 아크라이트의 얼라이브 듣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